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얻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복된 은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목이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적으로 구별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유명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또 4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통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진정한 근거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따른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첫 인류의 머리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세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헤드십이죠. 머리가 된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의 불순종,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이 함께 죄인이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의 순종, 그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옛날 성경 번역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실자는 누군가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의 이 삶의 원리는 앞으로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졌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죄가 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이 모든 죄의 대가,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그 의로운 행동을 순종으로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차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죠.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분의 이 고귀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이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사망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과의 차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장수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라도 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우리가 장차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함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정죄가 찾아왔죠. 모든 사람이 죄책을 느끼고 죄에 오염되고 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왔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쳤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순종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범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의 결과는 생명이요 또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13절에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거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울입니다. 율법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원적인 목적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내 행위를 내려놓고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떠한 삶의 짐을 가지고 나오셨든 간에, 어떠한 죄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 간에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참된 인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아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할 참 인간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닮아가야 할 참된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참다운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 참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참된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